오늘 538쪽. 유필유필 하니 필피승황이로다. 숙야제공하니 제공명명이로다. 진진노여 노우하루다. 고연년이연을 취언무하님 우선악해로다. 응야라 필은 마피강무라 명명은 편치야람 진지는 군비무라 누눈누니 누자소지님 혹좌혹복하야 여누지하야람 여는 여연동하니 고성지심장야람 호괄도 역흥야라하니람 선은상야니 지기무이상나야라 사는 연금이 송도지사야람 유필유필하니 필피승모로다 숙야제공하니 제공음주로다 진진노여 노우피루다 고연년이연을 취언귀하니 우선악해로다 응야라 노비는 부자 진작에 노여비야람 유필유필하니 필피승현이로다 숙야제공하니 제공제연이로다 자금이시하야 세기유로다 군자유곡하야 이순자로소니 우선악해로다 응야라 청녀왈현이니 금철총야람 재는 즉야라 유눈유년야라 구분선년이 호발도야라 이는 유연이 송도지사야람 유필삼장이람 유필 유필하니 이럴 때그 유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필하고 또 필하니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또이 필이라는 말은 말이 아주 살찌고 건장한 모습이니까 아주 그냥 굳세고 굳세니 필피승황이로다. 저 굳센 그네 마리의 노란 그 말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식으로 바꾸면 이 관공서에 아주 으리으리한 근사한 자동차가 네 대가 딱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큼실한 말이 관공서에서 일을 하느라고 딱 밖에다가 막 배우는 그 말 모습이에요. 숙야 제공하니 제공 명령이로다. 숙은 일찍 숙자인데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그 공간에 있으니 제공 명령이로다. 공간에 있으면서 밝게 분별을 해서 다스리는 도다. 일을 잘 하는구나. 그런 말. 제공 명령이로다. 공간에 있으면서 밝은 것을 밝게 처리하는구나. 자가용도 그런 일을 들고 그죠? 근데 그분들이 게으름만 피고 아주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보는 시선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시로 썼으니까 그죠? 그 말들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진진노여. 그리고서는 또 거기서 일만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즐기더라 그 말이죠. 진진노여. 진진한 그 해오락이여 노우가로다. 해오락이 깃털을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깃털이 너풀너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고 연년연을 북소리가 끊임없이 둥둥둥 울리거늘 취언무하니 취하여 언짢은 날이 뜻이 없어요. 취하여 춤을 추니 우서낙해로다. 서로 서자여 서로가 즐기는 도다. 흥야라 필은 바 비강 비강모라. 필이라는 것은 말이 살찌고 강한 모양이다. 명명은 변치하라. 변은 분별하는 거고 분별하여 잘 다스리는 거다. 근데 그 구양씨 주석을 보면 명명은 수명기직이라. 그 각자의 직분을 밝게 닦아서 나가는 것, 해나가는 것을 명명을 했다. 진지는 군비모라. 진지는 여러 마리가 떼지어나는 모습이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춤을 추는 모양이에요. 노는 노우니, 노는 그 해오라기의 깃털이니, 무자 소진이, 춤추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 혹자 혹복하야, 혹은 앉기도 하고, 혹은 엎드리기도 해서 여 노지하여라. 마치 해오라기 때가 아래로 내려오는 듯 하더라. 여는 여 연으로 동하니 고성지 심장야라. 연자는 이 삼수별에 쓴 연자, 연모연자 비슷한 뜻인데 그 의미는 고성지 심장, 북소리가 깊고도 오래도록 한번 치면은 둥 오래도록 울리는 거죠. 호괄 노, 역, 흥야라 하니라. 혹자가 말하기를 여기 노라고 썼는데 이것도 또한 흥기시킨, 흥 일으킨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요. 근데 그 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노는 흥 결백지사야라. 이 해오라기가 흰 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백한, 희고 깨끗한 선비들을 흥기시키는 시라고 하더라요. 거기 정시왈출을 잠깐 보시면 결백지사 군지부조의 그 깨끗하고 흰 아주 결백한 선비들이 군지부조의 조정에 아주 군집했다. 큰 부인의 군여지 음주하여 임금이 그들과 함께 음주 술을 마셔서 이 고절지 연년년이라 북으로 둥둥 박자를 맞추기를 연연히 했다라는 말이다. 그 말이 괜찮은 것 같아. 서는 상냐니, 서는 서로라는 뜻이니, 취이, 기, 무, 이, 상냐라.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서로 취하여서 일어나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서로 즐기는 모습이다. 차는 연음이 송도지사해라. 이것은 잔치를 하면서 술을 마시며 송도 그분의 공적을 송축하고 축원하는 그런 글이다. 이 장을 보시면 이제 유필 유필하니 건장하고 훌륭한 처말이 있으니 필피 승모로다. 저
헌장한 네 마리의 순말이로다. 숙야 제공하니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공관에 있으니 제공음주로다. 공관에 있으면서 음주하도다. 술을 마시는구나. 심진노여 아주 흔히 떼지어서 나는 그 해오락이들이여. 또 우비로다. 이제 아까는 내려앉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해오락이 때가 날아가는 듯하다. 앉았다 해서 춤춘 모습이 보이시죠? 고 연년이언을 북소리가 끊임없이 길고도 오래도록 들리거늘 취언귀하니 취하여 이제 돌아간다 하니 우서 낙해로다. 아, 서로가 즐기는 도다. 흥야라, 노 우비는 해오라기가 내려앉는다는 것은, 아니, 날아간다는 것은 무자진작에 춤추는 사람이 떨쳐 일어섬에 노우 여비하라. 그 해오라기의 깃털이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것. 유필, 유필하니 필피 승현이로다. 헌장하고, 헌장하니 저 네 마리의 그 철총이라고 하더라고요. 철총이 그 마리로다. 숙야 제공하니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공관에 있으니 제공제연이로다. 공관에 있으면서 잠시 잔치를 벌는도다. 자금 이시하야, 여기부터가 이제 추구하는 말이죠. 자금 이시하야 세기 이후로다. 지금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그 유년이 될 것이다. 즉 풍년이 될 것이다. 군자 유곡하야, 군자가 착함이 있어서, 착함이 있어서 이 손자로서니 그 착한 덕을 후손들에게 끼쳐주니 우서라 캐로다. 아, 서로 즐거워하는도다. 흥야라, 청녀왈 현이니 금철총야라. 청녀를 푸른빛 나면서 검은빛이 띄는 것을 현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철총마라는 말이다. 재는 고축자의 뜻이고 유는 유년이니까 풍년된다는 뜻이야. 혹은 선냐니, 혹은 착하다는 것이니, 혹알 녹야라. 혹자는 그것을 녹이라고도 풀게 하더라. 선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는 유야라. 이는 유야니, 송도지사야라. 이 자는 끼쳐준다는 것인데, 남겨준다는 뜻이니, 송도하는 말이다. 6필 3장이라고.